엄청 날 때 공략 글 하나로 100만 단위로 조회수 고를 수 있었어요. 지금 올려봤자 10만 단위밖에 안 돼요. 지금 로딩을 올려서 아 제발 오! 그림자 높게 하고 높여 갈수록 집 안에 있는 적이 안 보여요. 스타하고 엄프 손잡이 뭐가 제일 좋아요? 제일 좋은 건 없습니다. 취향. 너무 정답만 찾으시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보통 질문하시는 분들 정답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또 정답 찾는 걸 좋아하는 사회잖아요.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정답이 없어요. 지금 패치를 하면 할수록 총기들 밸런스도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다 취향이에요. 정답이 없어. 그냥 수직 손잡이 반동 제어가 편하신 분들은 수직 손잡이 쓰는 거고 앵글 손잡이에 좌우 반동 제어 약간 되고 줌 되는 거 빠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앵글 손잡이 되는 거 그래요. 정답이 없어요. 스트리머들만 봐도 다 다르게 쓰거든요. 똑같이 쓰는 사람 없어요. 다 다르게 써요. 하나로 통일돼서 안 쓰거든요, 사람들. 일반 유저 커스텀 못 만들어요. 파트너 스트리머하고 대형 커뮤니티 관계자분들만 가능합니다. 앞에 한 명. 내가 저걸 지금 쏘면 세대 개피. 4대 맞았으니까 진짜 리얼 개피다. 역시 랭커라서 그런지 그냥 개도라는 거 보세요. 각 잡고. 아, 랭커들은 달라. 저 랩이었으면 그냥 칠 텐데. 이게 고랭 게임하고 저랭 게임하고 차이가 뭐냐면 일단 대응 사격을 해요. 고랭은 그러니까 맞는 상황이면 저랭은 일단은 안전한 자리 찾고 그 다음에 대응 사격을 하잖아요. 고랭은 그딴 거 없어. 일단은 맞으면 찾고 바로 대응 사격 먼저 해요. 자기가 위험한 자리든 아니든 간에 그게 너무 무서워.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빵을 쳐도 못 이길 확률이 꽤 높아요. 샷발 딸리면 저랭으로 가면 샷발 말고 말 그대로 자리 먼저 잡고 이렇게 쏘면 되는데 고랭으로 가면 먼저 이렇게 쏴도 걔가 샷발이 좋으면 내가 져요. 그래서 고랭으로 가면 이제 샷발이 필요하죠. 두 대. 어 뭐야. 앞에 오토바이.
가깝네. 고랭으로 가면 이렇게 황구불린이 별로 없습니다. 딱 진짜 파밍할 것만 하고 다녀요. 저랭은 다 이제 황구불린 파밍하잖아요. 먹고 죽자 하면서 이제 죽을 사람 한 30명 나올 때까지 파밍만 하잖아요. 고랭은 그딴 거 없어요. 진짜 딱 기본 파밍만 하고 애들 잡으러 다녀요. 그 랭크 높은 분들 방송 보면 다 보면 파밍 기본 파밍만 하고 잡으러 다녀요. 랭커분들 다 파밍 상대 한번 보세요. 방송 보시면서 파밍 상대를 한번 보세요. 저 같은 경우는 황금고블린 파밍을 지향하는 사람인데 다른 분들은 진짜 거지 메타를 보통 기반으로 베이스 두고 하시거든요. 소염기 좋아요. 소염기가 나쁜 건 아닌데 솔랭에서는 솔큐에서는 별로 잘 안 씁니다. 예전에 많이 쓰다가 솔코드에서는 저 무조건 소염기 껴요. 보정기 절대 안 껴요. 솔코드에서는 보정기는 진짜 없으면 끼고 그거 아니고 만약에 소염기를 먹었다 그러면 절대 보정기 안 껴요. 절대 내 위치 들키는 순간 4대1로 싸워야 되거든요. 근데 솔큐는 내가 들켜봤자 내가 걔만 잡으면 되잖아요. 물론 다른 애가 그 총구 화염을 보고 쫓아올 수는 있는데 그래봤자 한 명이잖아. 소음기도 소염기 효과 있습니다. 보정기 상하반동 크게 잡아주고 소연기 상하 좌우반동 조금씩 잡아주고 총구 화염을 없애줍니다. 알겠죠? 보정기 끼면 총구 화염이 더 커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테스트 안 해봐서 모르겠고 소음기에는 보정기 효과 없어요. 소음기 끼면 오히려 탄 스프레드 커집니다. 더 안 맞아요. 그래서 소음기랑 보정기랑 같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. 소음 효과가 필요할 때는 소음기 끼는 거고 보정 효과가 필요할 때는 보정기를 끼는 거예요. 만일에 앞에 한 명 나 봤다. 와, 씨, 바로 뒤보네. 아, 나 잠시 따라가다가 잡으려고 했는데, 와, 뒤보는 거 개빨라. 아, 따라가다가 좀 더 좋은 각 잡고 잡으려고 했거든요. 이게 바로 뒤를 보네. 알트로 뒤로 들어와서 봤나봐. 아니 발소리 들린 거리도 아니에요. 그냥 알트로 뒤 돌아보다가 저 본 겁니다. 발소리 들리는 거리 자체가 아니에요. 저기 36 오토바이 온다. 이게 3인치 게임이라서 알트로 뒤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. 무조건 내가 뒤잡았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야. 1인치 게임이면 뒤를 돌아볼 수 없으니까 확실히 유리한 게 맞는데
발소리가 달라요. 심벌한 신음. 근데 발소리 크기는 똑같습니다. 종류가 다르다는 거지.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아요. 이렇게 1인칭 할 수 있습니다. 1인칭 게임 모드 만든다고 했습니다. 지금 1인칭이 재정비가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어지러움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정비하면 나중에 1인칭 모드도 만들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. 정식 오픈하고 나서. 지금은 만들 계획 없고. 아, 수류탄 날아오겠네. 너보다 샤팔 내가 더 좋아. 바로 앞에 소음기. 질 뻔했네. 샤팔 안 좋아서 소음기 뺐습니다. 미사구 아까 바짝 살라. 아씨 갑시다. 시간 없어. 차 타고 갈 거 그랬나? 앞에 한 놈 더 있는데. 언덕에서 내가 보이는데. 사람 아니야? 아 망했다. 양가 괜히 먼저 갔다. 교회에 있던 놈 때문에 양각 잡혔어. 교회에 있던 놈이 오른쪽에 있고 AW
아니다, 에미사 쏘는 애가 왼쪽 위에 있었어. 제가 카딴 애보다 더 위쪽 언덕에 있었어. 1W는 이 정도 딜이 안 좋았겠죠? 300 갔다 이거 있으면